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간 돌발 영상입니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공식 지명됐습니다. 정치 경험이 없다는 우려도 있었지만 결국 여당을 이끌 구원투수로 낙점받았습니다. 당 수습 방안과 관련해서 좋은 의견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혹시 오늘 청에서 발언하셨을까요? 안 했습니다. 어떤 얘기가 좀 많을까요? 아유, 뭘 믿나. 좀 의견이 좀 모아지는 분위기였어요. 아니, 어떤 말씀도 안 드릴래요. 나 찍고 누구 찍는 거야, 지금? 안에서 한동훈 장관 이름만이 나왔다고 하던데. 아니에요? 뭐 이 사람 저 사람 골고루 나왔어요? 막 김한길 아 그걸 안 나왔는데 그 지금 의총 내용 찍으면 안 되지. 의총 내용을 막 밖에 나와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니까 카메라 대고 물어보면 어떤 얘기를 해? 못하지. 신고가 필요하잖아요. 아직 검증이 안 됐다. 어느 쪽으로 좀 쏠리는 것 같아? 비슷비슷한데 찬반.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희룡 장관 얘기는 좀 어떤 게 나왔을까요? 원장관 이름 별로 안 나오네. 시작으로 이름이 일단 이름 안 되지. 예상되는 답변은 안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고 제일 잘 살펴보겠다로 거의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짧게 받겠습니다. 제가 일정이 있습니다. 의견 분출이 많이 있나요? 뭐 의원님들 다양한 의견을 제가 수렴을 했습니다. 기준을 이야기하신 분도 있는데 여러 가지 의견들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거론되는 이름들을 보면 가관입니다. 비대위가 아니라 용산의 당권 인수위원회로 보일 정도입니다. 문제의 핵심인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에게 당을 넘기는 국민의힘의 비대위는 더 큰 실패로 끝날 것입니다. 오늘 저희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해 주시기 위해 많은 내빈분들이 먼저 김종인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국민 비대위원장 후보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계속 물망에 오르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그분 자기네들한테 하는 거나 별로 관심이 없어. 과연 지금 여당에서 비대위원장의 역할이라는 것이 별로 할 게 없어요. 후에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여당의 비대위원장이 여러분들이 임진왜란한테 이순신 장군이 마지막에 등판했죠. 그때 배 12축이 남았어요. 배 12축을 한동훈에게 맡기보자라는 그러한 식의 정리가 되고 세상 모든 길은 처음에는 다 길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하면 길이 되는 거죠. 장관님, 백분 좀 볼까? 장관님 어제 잠시만요. 장관님 어디가 좀 그렇죠? 어찌하시는지 말씀. 잠깐 오늘 말씀을 아끼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하지 않습니까? 특검법 통과 이후에 하면 받으실. 총선이 이제 3, 4개월밖에 안 남고 과연 지금 조기에 이렇게 등판을 해가지고
그 상처가 있지 않을까. 이미 다들 이게 결정이 다 언론에 보면 다 결정이 되다시피 됐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뒤엎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여러분들 임진왜란한테 이순신 장군이 마지막에 등판했죠. 그때 112축이 남았어. 지금 우리 국민의힘 당의 상황이 112축이 남아있는 상황과 같아. 선거가 지고 난 뒤에는 뭐 아껴서 뭘 해. 아무 소용도 없는 것 아니냐. 112축을 한동훈에게 맡겨보자 라는 그러한 식의 중지가 되게 모아졌어요.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추천하기로 하였습니다. 가장 젊고 참신한 비대위원장으로 국민의힘과 대한민국 정치를 바꾸어 갈 것이 분명합니다. 네, 오고 계시는 중. 예, 예, 예. 이만이 죽은. 코피 내렸다. 아, 우리, 그, 비대위원장, 그, 네. 검사 출신에, 밑에 다 경찰 출신하면 딱히, 밑에 다 경찰 출신하면 딱히, 그 콤비가 딱 아주 좋은 분들 콤비인데. 검사에서 국무위원으로 그리고 마침내 정치인으로 변신한 한동훈 전 장관. 한동훈 전 장관이 밝힌 현실 정치 입문의 계기는 무엇이었을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뜨거운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절차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오늘 장관님하고 이야기를 많이 좀 나누면 더 좋은데요. 이제 거취와 관련돼서 지금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 상임이신가 아니면 다음 주가 마지막 상임이신가 궁금해하는데. 그냥 의원님 혼자 궁금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왜 좀 뭐 물어보면 안 됩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사의를 받아들여 면직안을 조금 전 제거하였습니다. 한동훈 장관님, 그렇게도 마음이 급했습니까? 통상 대통령이 먼저 후임자를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 뒤 임하는 것이 수순입니다. 자신의 영달을 위해 법무행정의 공백점은 아무 일도 아니라는 무책임한 태도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한동훈 장관 비대위원장직 수락했는데 혹시 어떻게 보십니까? 네,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하시는 거 축하드립니다. 임무를 잘 수행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김건희 특검법 조건부를 수용한다고 했는데 누가? 김건희 특검법을 총선 후에 할 생각이었으면 총선 한참 전에 했었으면 되지 않나요? 위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꼼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 비대위원장으로 한동훈 장관이 지명됐는데 좀 어떻게 보셨나요? 잘하실 것을 보겠죠. 한동훈 비대위가 어떻게 좀 당을 이끌어 나가기를 바라시는지. 대표님 지역구 출마 같은 경우 좀 어떻게 대해서 그런 어떻게 보시는지. 당이 면몰리는 신에서 국민에게 더 새롭게 다가갈 것으로 믿습니다. 저는 잘하고 싶었습니다. 동료 시민들의 삶이 조금이나마 나아지게 하고 싶었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그동안 정치사 참여에 대해서 선을 그어 오셨는데요. 뭐 마음을 바꾸게 된 특별한 계기라든지 이런. 저는 어떤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쟁투의 의미에서의 정치에 대해서는 멀리 있었고 실제로 그런 일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공공선의 추구라는 큰 의미에서의 정치는 벌써 20여 년째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정치는 기자 여러분도 같이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김부겸 전 총리를 만났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백지장도 맞들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당의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영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런 과거의 모습들이 다시 우리 사회에 다시 전개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들었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 경제의 후퇴, 퇴행을 막는 것입니다. 백지장도 맞들어야 되는 상황이어서 모두가 함께 힘을 합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럼 아까 전에 이재명 대표님한테 더 큰 폭의 행보를 해달라 요거는 좀 어떻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건 여러분들 단합으로 볼 수 있어요? 해동을 하면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네. 이거는 이낙연 전 대표도 포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좀 알아보는 건가요? 당연히 그래 봐야 되지 않겠어요? 예. 총리 연대설입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네, 네. 어떻게든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걸 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예, 예전부터 저는 혁신을 통한 단합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나 아직까지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건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이재명 대표와 만나거나 조율 중이십니까? 현재까지는 전혀 없습니다. 현재까지 연설 특별히 그렇게 고민하진 않았고요. 누구나 그럴 겁니다. 그날 상의하고 대타이가 조화를 이룰 것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순서가 있던 것입니다. 때가 되는 것이 세세한 일이 굉장히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야당은 후보자의 음주운전 전과에 대해 따져 물었는데요. 확실한 답변이 나오지 않자 여당에서도 질책이 나왔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이 공직자의 덕목 중에서 가장 강조한 부분 중에 하나가 혹시 뭔지 아세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모른다가 아니고 기억이 나지 않는답니까? 예, 정약용 선생은 제가 존경하는 분이어서 기억에 잘 안 남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우리나라 해양수산 정책을 추구하라. 자, 그럼 하나 묻겠습니다. 음주운전이 다음 날 아침
숙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다 이렇게 준비단에서 저희 의원실에 통보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 기억에 남아 있는 게 그거라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아니 이거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이중하면 안 되죠. 2004년에 이럴수록 충분히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본인 생애 큰 어떤 그 사건이기 때문에. 네네. 그런데 제가 우리 뭐 저는 여당이지만 이것이 이슈화 될 거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미리 숙제하고 해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다음은 전남 나주시 화순군 신정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테면 돼지고기 전문점 15차례 아주 자주 이용했던 지역인데 거기에서도 회의하고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공간 혹시 기억합니까? 공간 기억합니다. 어떤 공간입니까? 제가 지금 그 현장을 다 이렇게 보면 대부분 다 회의역이 적당치 않아요. 대체로 공개되어 있는 이거. 내실이 없잖아요. 네, 아, 꼭 내실에서 회의하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에이, 말도 안 돼. 공개된 홀밖에 없는 그런 공간에서. 후보자는 대통령실이 제작한 후쿠시마 오염수의 진실이라는 영상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네. 후보자도 기고문에서 시뮬레이션 결과만으로 방류 자체를 방관해서는 안 된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해놓고 한 두 달 뒤에 바로 이렇게 두세 달 뒤에 대통령실이 주도하는 이런 영상을 출연해갖고 마치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단언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지금 지금 안전성 그다음에 방류에 대한 기준 이런 것들을 일본의 독려한 건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후보자님. 네. 지금 후보자님의 이력과 관련돼서 벼락 출사하셨더라고요. 제주연구소장 하다가 갑자기 응답이 되셨고. 혹시 대통령님이나 이건희 여사와 관계된 뭐 김건희 여사와 관계된 뭐 인연이나 뭐 누가 있습니까? 잘 모릅니다. 다산 정령 선생이 공직자 덕목으로 주신 말씀은 공렴입니다. 공정하고 청렴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후보자의 지명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지만 여야 의원들 일각에서는 불가사의한 일 중에 하나이랬냐 하는 그런 여론도 있습니다. 이건 물론 동의 안 하시겠죠. 동의하세요? 불가사의하다는 부분은 그렇고 하여튼 때를 담아 은유와 풍자로 풀어보는 돌발 영상. 돌발 영상은 YTN 홈페이지에서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주간 돌발 영상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돌발 영상 잘 보셨나요? 다양한 시사 콘텐츠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왼쪽을 눌러 YTN 돌아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